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매출진 A의 뜻과 다른 뜻이 되도록 조건에 보고 완성하세요. 영작은 여러분들 너무 화난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작은 원래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초생이곤 했는데 영작은 안 틀려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보면서 지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완벽하게 댓글을 만들어. 자, 여러분 A 보시면은요,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판매 성공 인정하는 멋지함을 갖고 있다. 자, 이거 조금 좀 편리하게 이거는 내가 조금 바꿀게. 여러분 밑에 좀 적을게요. 자, 지금 요래 지금 돼 있는데, 요래 지금 돼 있는데, 자, 보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어 공부서 없어요. 영어, 한국어 공부서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자, 보자.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한 소프트 회사는 이래 나와있죠. 자, 근무했던 영어는, 아, 우리나라 말은 AM이 앞에서, 형용사가 무조건 앞에서 꾸며줍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면 뒤에서 꾸며준다. 맞지? 한 소프트웨어 회사, 얘가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M인데 where로 꾸며주고 있네요. where로 꾸며주고 있어. 이건 뭡니까?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알았지? 완전 관계 대명사 불완전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몇 번 돼 얘들아? 내가 한때 이랬던 요래 지금 보시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나? 자,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영어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우리나라만은 동사가 맨 뒤로 가버립니다.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뒤에 써버린다고요. have. 그 다음에 멋진 방법을, 멋진 방법을, 그 다음에 판매 성공을 인정하는, 판매 성공을 인정하는 AM으로 꾸며주는 거다. 자, 여기서도 배웠어요. 우리 준동사라는 거 배웠습니다. 준동사.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 뒤에 목적어 취합니다.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 목적어 가진다. 우리나라 말은 다시 한번 결론에 해당되는 동사가 뒤로 갑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됐니? 비교하면서 내야 돼. 자, 그 다음 내려가도 괜찮아요. 자, B번. 미추진 B의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이래 나와있네. 자, B 그러면 다시 한번 얘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당신은 그 판매 부서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경쟁이 부러지길 바라는 그 방식을 갔었어야 했다라고 나와있어.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 should have been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신은, 당신은 봤었어야 했다. 봤었어야 했다가 should have seen이 지금 썼었어야 돼요. 자,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저거 한번 해보세요. 살짝.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쓰면은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쓰면은, 여러분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조동사의 과거의 뜻입니다. 조동사가 과거의 뜻이야. 조동사의 have pp. 얘들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얘들아, 조동사는 뒤에 강력한 규칙이 있죠.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원형을 써야 돼. 그러면 얘들아, 난 조동사인데 더 이전 시간에 표현하고 싶어. 방법이 있어 없어? 어떻게? 맞지. 얘를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봐봐, 더 이상 조동사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후드가 있는데, 후드 과거에 후디도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누구냐면요, 과거를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have pp예요. have pp. 과거를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야. 다시 한번, 조동사는 강력한 규칙이 있네요. 뒤에 동사? 뭐냐, 그래서 have pp 라는 거예요. should가 무슨 뜻이었어요 원래? 해야? 한다. 해야? 했다. 안 하니?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을을, 방식을, 방식을
자라고 나와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꾸며주지만 영어는 길어지면 뒤에서 이래 수식한다고 나와있었어. 했나? 자, 그래서 그 판매부서 나머지 애들이, 그 판매부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 원했대요, 바랬대요. 그 경적이, 그 경적이 부러지기를, 부러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볼 줄 알았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개념이 들어있는 게 더 웨이 다음에 하우는 같이 써 안 써? 둘 중 하나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 웨이를 썼었고요. 혹은 하우 친구 썼을 친구도 연습해줬어요. 그 다음에 원트가 나와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얘네들 이렇게 쓰면은요, PP가 나오면 여러분 얘네들 무슨 관계냐면 수동 관계가 나오고 적어주세요. 경적이 지가 부르고 다니면 불려져요. 불려지는 거는 수동 관계잖아. 여기까지 됐어? 지금 뼈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됐니? 뒤에 넘길게요. 자, 뒤쪽에 이거 3번은 다 맞아서 패스할게. 4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 얘들아, 뒤에 갑자기 어가 튀어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시. 예시. 그래서 펄이, 그 샘플이 정답이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에까지, 그래, 물론 소음이 방해하긴 해요. 라는데, 그게 되게 좋은 효과를 끼친다라고 나와있잖아. 플러스적인 말이죠. 뒤집어졌네요. 따라서, however. 됐어? 자, 뒤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참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맞죠? 따라서 정답,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 만드는데 참여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나와 있었죠? 이제 됐어? 자, 그 다음, 자, 우리 2번도 거의 맞췄더라고요. 2번도 컴포이, 조금 크리에이트라고 쓴 친구들은 맞았다 해줬습니다. 바로 스페니스에서 틀렸다 했어요, 제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미추친 A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다음에 좀 적어줄게요. 자, 여러분 얘네들을 제가 밑에 넣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도록 권하다라고 나와있죠. 이거 몇 정식이에요? 이렇게 쓴 거? 그렇지,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우리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내가 5형식이라 하면서 요청하는 거라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맞지? 그래도 선생님 인바이트가 도대체 어디서 썼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바이트가, 아, 여러분 이게 원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지난 수업 내용 보시면은 5형식이라고 돼 있었어요. 인바이트가. 그래서 그걸 넣은 거야. 자, 그래서 아, 5형식 통과인데 나는 원한다 아이들이 자, 이 전체가 지금 목적격 보호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 목적격 보호죠. 생각해보라고요. 자, 뭐를요? 다른 동물들이요. 자, 다른 동물들과, 자, for the sake to meet, 그 성자가 만나고,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그 성자가 만날 AM이죠. 다른 동물들과, 그 다음에 and가 나와 있죠. and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다른 장소를요. 자, for him, 그가 동물들을 만날 AM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말은 명확하게 봐야 돼. 우리나라말은 AM이 앞에서 꾸며준다. 하지만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 길어질 때.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invite가 5형식 동사로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붙여서 쓰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니? 라는 거. 두 번째로 의미상의 주어를 더 제대로 쓸 수 있니? 이번에 여러분 솔직히 좀 대입이 좀 어렵게 됐어요. 다시 한번 조차를 공부하자고. 알았지?
자, 내려가도 괜찮아?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마지막 3번. 밑줄 친 A를 지금 if 절로 바꿔보라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다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맞추신 것도 없었을 거야. 자, 밑줄 친 A 여러분 요거 개념은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갖고 있는 거죠. 자, 요거 개념은요 뭐냐면 여러분 옆에 적어놔봐. 자, 문법 시간 아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if 다음에 형태만 알려줄게. 지금 문법시간 아니니까 주어 다음에 had, be가 나오면요 주어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 would, could, shoul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ave, be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암기해주세요. 제가 문법시간 나오면 얘 제대로 설명해줄게. 얘들아 얘도 되게 쉽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가 사실은 ADM이에요. ADM이야. ADM이야. 그리고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에요. 절이에요. 핵심은 가정법의 핵심은 얘가 나오면은 뒤에 우쿠슈마 중에서 하나 쓰고 동사 아 헤어피피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ADM은요. 얘는 위치가 여기 올리고 맨 뒤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맨 뒤로 가도 괜찮다. 알았어. 자, 여기서 볼게요. That bid is still. 그 거래가요.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었대요. 보니까 would have been boy네. Would have been boy네. 맞죠? 얘랑 누구랑 짝꿍이라고? 요 녀석이랑 짝꿍이라고요. 알았어. 자, 근데 using only gesture and computing noises 라고 했어. ADM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물어볼게. 제가 가르친 거 9회 여전이에요? 9회 여전이에요? 이거 바로 using only gesture and computing noises 주어 있어 없어? 없죠? 제가 얘기하는 이것만 얘기하는 이 초록색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야? 구정 영어 다시 한번 구랑 얘 주어 동사인데 얘 9회 여전이야? 절이죠. 절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걸 좋아하신다고. 아니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다 틀릴 게 됐어. 이거 솔직히 나 이거만 반영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비해 한번 보고 경험을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라는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로 압축된 거거든요. 여러분 준동사인데 사실 준동사는 시제까지 압축해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럼 원래대로 풀었을 때요. 그래서 head people는 너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라는 걸 선생님이 준 거예요. 아나니, 그러니까 아직 문법 조금 더 남았어요. 이런 거 다 챙겨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어? 봉지야 됐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책 우리 몇 번을 볼 거냐면 4번을 볼 거야, 4번. 선생님이 준 모내기 같이 옆에 펼쳐놔도 되고요. 필리는 여기다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어진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순서에 맞게 알맞게 알맞춤서 글을 지우라고 나와있어. 자 얘들아 순서삽입 문제네요. 순서삽입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은 거냐면요. 자 순서 동그라미 붙여주시고요. 순서가 나왔으면 여러분 핵심은요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글을 써줄게. 글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대명사, 지시사,
지시사가 뭐예요, 선생님? This that. This that. 그 다음에 관사 더. 더라고 나오면 앞에 한번 언급한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서치 명사. 서치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서치의 뜻은요, 그러한 해야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연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파악하는 건데 여러분들 순서 같은 문제는요, 내가 해석을 똑바로 하면 다 맞아요. 해석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다 맞습니다. 알았니?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줄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잡고 밑에 내려가면서 휘둘러야 되겠다. 같이 해보자. One of the main reasons 이렇게 해서 자, 한 가지 주요한 이유래요. 자, 주된 이유 중 하나가요. 자, that's just main thing. They know the material. Even they don't. 이렇게 나와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꾸며주는 AM입니다. AM이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대요. 자,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뭐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 여쭤봅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요. 나 그 자료, 나 그거 그 자료 혹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얘네들이 뭐 할 때도요? 모를 때도요. ADM이야. 모르는 듯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요. is 그 다음에 동사함에 자, 뭐래요? that 이하다라고 했어. is that 여기까지 뭐야? they mistake finality for understanding. 걔네들이 뭐 한대요? 자, 친숙함을요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어. 다시 한번 주된 이유가 친숙함이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핵심이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적으셔야 될 게 하나색 레스텍 동그라미 홀 동그라미 여기서 선생님 이제 해석 안 되는데 그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자, 얘가요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한다. A를 B로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요 지금 결국에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잡았던 게요. 이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학생들이 지금 알고 있다 착각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착각하는 게 친숙함이랑 이해하는 거랑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친숙함이 이해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학생의 생각이에요. 잡고 이들로 잡아보자고. 얘들아 여기까지는 됐어? 됐니? 그래 다시 가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 As you read it over, 네가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 된다 했어. 여러분 여기 it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번에 안 나왔어요. 모르는 건데 맞지? 그래서 1번 탈락, A번 탈락, B번 here is how it works. 그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했어. 그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시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이시 가르치고 있는 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대명사 힘들어 됐죠? 이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시 가르치고 있는 1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친숙함을 이해하는 게 착각하는 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 그래서 B가 먼저 오겠구나 생각하셔야 돼.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볼게. You read the chapter once. 너가 챕터를 한번 읽는데요. 아마도 그러면서 highlighting, 그러면서 자 뭔가 밑줄칠 거야. 강조할 거야. As you go, 네가 가면서 강조하면서 읽을 거예요. Then later, 그러고 나서요. You read. 너 다시 또 뭐 한대요? The chapter again. 다시 읽는데요. 다시 읽는 거네. 반복하는 거네. 또 친숙한 거였네요, 여러분들. 맞죠? 아, 저 친숙한 거겠구나. 노란색 채널이겠죠?
다시 읽으면서요. Perhaps 아마도 focus on the highlighted material 그 뭐지? 표시한 거, 비추친 것만 강조되어 있는 그것만 보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었어. 됐니?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The chapter가 나와 있죠? 자 C 갈 수도 있는데 In fact 사실상 친숙함이 종종 이끌 수 있대요. 에러를 일으킬 수 있대. 이 멀티플 초이스 자 우리 선다형 시험 객관식 시험이요 이끌 수도 있대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뜨겁고 갑자기 객관식 시험 넘어가 버립니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일단 C 보유 C 보유 읽고 이렇게 끝을 해. 그럼 A가 볼게요. As you read it over 네가 더 읽으면서 읽으면서 여기서 이씨 뭐라 그러지? B에서 누가 그러죠? 자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있잖아요 지금 맞지? 그 자료가 지금 더 친숙해지대요. Because 왜냐하면 you remember it. 네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it from it before. 네가 이전에 그걸 봤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And this family 이러한 친숙함이 might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끌 수 있대요. Lead you think. 너 생각하게 할 수 있대. Okay, I know that. 나 알고 있다고요. 어? 그대로 설명하고 있네? B 다음에 A번을 좀 더 적절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챕터를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 번 또 읽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지금 나 알고 있다라 지금 착각하고 있다 아까 전에 잡았던 이거를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됐어? 자, 그런데 자, 알고 있다라 하는데 문제는 is that this feeling is the This feeling of femininity, 이런 친숙함이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반드시 똑같지가 않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형식말 나오죠. 그게 반드시 동등하지 않다라고 나와있어. To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아는 것과 And maybe no help,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대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대요.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네가 정답을 떠올릴 때 어디 계세요? 시험에서요. 어? 맞네? 시험에서 올 때 친숙함이 지금 아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나 있었어요. 내가 맞지? 그래서 이게 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에 대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따라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시험 얘기 이제 시작했네요. B를 읽고 나서 A가 B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험이 여기서 존재했네요. 그 다음에 그게 시험에서 에러를 일으킨다라고 마지막 거기에 대했네요. 됐어? 그래서 이 선다형 시험에서 너한테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데 because 왜냐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너는요 뭐 할 거냐면 선택하게 될 거야 that looks familiar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요 only 그러나 to find later 나중에 그게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네가 읽어봤던 거고요 but it's natural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진정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 질문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이거 뭐예요? 내가 읽었구나 친숙한데 그게 정답이 아니야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니? 자 따라서 몇 번이야? B, A, 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다시 한번 시간 30초 줄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다 됐으면 이제 다음 장 넘겨봅시다.
자, 다음 장 30초 시간 드릴게요. 다음 장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저절로 생각 많이 했고 많이 다 틀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게요. 화장실 못 사시고 빨리 갔다 옵시다. 자,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조금 그지같이 낸 거는 맞긴 맞습니다. 맞긴 낸 거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부터 볼게. 간단하게 지금 숙제였어요, 여러분들. 공부서 정확하게 다 했을 거니까 조조도로 찾을 거예요. 자, as much as we can learn by examining fossils,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가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지금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자, 뭐가 중요하대? To remember that they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이렇게 해서 진주하네요. 자, 걔네들이 좀처럼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에서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서 이 대의가 누구 가르치는 거야? 뭐지? 누구? 그렇지, 화석이죠. 얘가 화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화석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를 잡았어요, 그죠? 맞지? 화석이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잡았었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여기까지 다 표시했어? 얘는 표시했어? 네. 네. 지금 여러분, 잠깐만, 자리가 어디 정도 나오나? 여기 위에다가 봐요. 자, 다시 한번. 화석은 전체 이야기 해야 돼? 전체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게 지금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 얘들아.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things. 그러한 살아있는 것들은요 only fossilized, 화석화가 된대요.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화석화가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 됐니? 자, 특정한 조건에서 화석화가 된대. 근데 갑자기 A분 볼게요. 화석이 그와 같대요. just like that, 그와 같대. 그 대사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네요. 앞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A는 못 들어가. 자, 그러면 B를 먼저 볼게요. it's but a bit similar. 자, 그게 약간 좀 비슷해 보여요. 자, 비슷해 보입니다. To family album, 포토 앨범. 가족 앨범과 비슷해 보여요. 이시 그래서 킹덤성이 있어 보인다. 화석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화석 전체 이야기를 설명 안 하고요. 지금 특정 조건에서 화석화 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얘들아. 맞지? 특정 조건에서 화석화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야 되지 않니, 당연히. 맞지? 그래서 B번은 그럴싸하긴 한데 일단 C 먼저 보자고. 특정 조건에서 화석화 된다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지금. 갑자기 가족 사진으로 돌려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내려가볼게. Modern insect. 자, 우리 현대 우리 곤충 분집들은요 all highly diverse, 엄청나게 다양하대요. In tropical forest, 열대 우림 지역에서 엄청나게 다양하대. 곤충이 나왔네. 뭔가 화석과 연관된 게 나오나 봐. 1번
The recent fossil. 어, 나왔네. 맞죠? 그러나 현대의 화석은요, 화석 기록이요, captures 자, little 거의 자, 그에 대한 다양성을 잡지 못한다고 했어. 오케이. 자, 현대는 화석에 대한 다양성이 없대요. 됐어? 자, 그래서 many 자, 그게 왜 그러냐? Many creatures 많은 생명체들이 소비되어진대요. 완전히 소비되거나 or decompose 분해가 된대요. Rapidly 빠르게 뭐 할 때요? When they die 얘네들이 죽을 때요. So 그래서 there may be 뭐가 있었대요? There may be no fossils record 화석 기록이 없었대요. Ever 전혀 없었대요. For important group 중요한 그룹에 대해서요. 오케이. 화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얘들아. 알았지? 화석이 특정 조건에서 조건을 하는데 현대가 지금 이렇게 없는 이유. 현대는 다양하긴 해요. 하지만 전체가 다 먹히거나요. 완전히 빠르게 분해가 돼서 화석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은지야 됐어? 좋아. 그래서 지금 예시를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전체 얘기 하지 않는데 자 현대 화석은 지금 많이 있다고 때 지금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첫 번째로 왜 그런 거야? 완전히 먹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완전히 먹히기도 하고 두 번째로 빠르게 부패해서요. 빠르게 부패해서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지금 여기 C번에 대한 얘기가 화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B랑 A를 갈 건데요. 자, B랑 A를 갈 건데 C를 가고 나서 A를 가자니 화석은 그것과 같다. 화석 얘기하고 화석은 그것과 같다 쓰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A를 먼저 하는 거야. It's a bit similar. 자, 그건 되게 비슷해요. Photo, a family photo album. 가족 앨범만 되게 비슷해. 오케이? 가족 앨범과 비슷한데 maybe 아마도 when you were born 자 그게 자 여기서 이식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건가요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 거니? 화석의 특징 지금 화석의 특징 지금 화석이 지금 현재 없는 거 그 특징에 대한 이 1번 이 C번에 대한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식 여러분 이식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요 선생님 디스도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maybe 아마도 when you're born 자 네가 when you're born 네가 태어났을 때 your parents took lots of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을 거래요 많은 사진을 찍었을 거래 자 그리고 but over the years 해가 지나면서요 they took photos 자 이런 사진을 찍을 거래요 occasionally 때때로 찍을 거고요 and 때때로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they got busy 얘네들이 바쁘기도 하고요 and forget 잊어버릴 거예요 to take 뭐 할 것을 잊어버린 거야 pictures error 사진 찍은 것을 잊어버릴 거다라고 나와 있어 자, 조금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하는 거야 저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개념이야 자 오케이 가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현대화서 없는 거 여러분 여기서 얘를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가족? 앨범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많이 찍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능할수록 많이 찍어 안 찍어? 안 찍죠 이것도 현대화석이 없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very few of us 자 우리 중 거의 없어요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자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삶에서 완전한 사람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very few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문법 중에서 few 거의 뭐가 없는 그렇죠 그 다음에 little 거의 뭐가 없는 인스트레스 해야 돼 알았어 부정화에서 잘해 부정화에서 웃었으면 전체가 꼬였을 거예요 얘가 힌트였어요 자 이것처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화석이 그와 같다 화석이 지금 뭐와 같다라는 거야? 그
가족 사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화성이 왜 없냐? Sometimes, 때때로 you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명백한 사진을 가질 수 있대요. 하지만, what and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there are big gaps, 엄청난 gap이 있을 거예요.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너가 그거를 알아차리, 그래서 그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네. 이해됐어? 결론, 화성 처음에 이야기하다가요, 이거 전체 이야기 안 하거든? 가족 앨범, 가족 앨범도 전체 이야기 안 해라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빠서 안 찍고 본인이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화석도 그래서 때때로 이것도 화석도 얘랑 같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때는 명백하게 있는데 어떤 때는 명백하게 없다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다 정답이 몇 번이었어? 5번이 정답이 돼요. 5번이 정답이 돼. 해석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화석 연관을 주의하죠. 완전히 얘기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C번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이거죠. 화석은요 특정 조건에서 지금 화석화가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Just like this 얘기하고 있는 거 가족 사진첩에서 우리가 바빠서 시간 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완전 시간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화석도 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제 이해됐니? 솔직히 애들한테 이거 푼 애들한테 물어봐봐도 표본에서 이게 뭔 소리지 이랬니? 아니요 몰라요. 해설하니까 아 이 소리였구나. 근데 쌤은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 나와있는 지시사 이런 것들 통해서 풀었죠 애들아. 그걸로 잡아야 돼. 실제로 수능이 진짜 격가인 게 있었었는데 여러분 수능 나는 거 우리가요 하버드 논문에 이런 게 있죠. 논문에서 일부러 발췌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이런 경우 있어? 논문에서 발췌해서 낼 건데 여러분 이 논문에서 발췌해서 낸데 영어 붙은 게 앞에 뒤에 다 잘라버려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읽고 나서 선생님이 나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논문 찾아봐가지고 이해시켜줬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얘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얘기해 지시사, 반사, 연결사 이런 거 통해서 먼저 풀라고. 알았니?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7번까지 할 수 있겠네? 자 복습 다 했으면 6번 바로 가볼게요. 자 6번인데요 6번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준비 시작. 6번 조금 쉬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봤을 텐데 나는 읽었어야 돼.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였어요?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 하나 꼽자면 뭐였어? 협력. 그렇지. collaboration. 협력. 협력이었어. 아니. 자, 같이 한번 해요. 자, 첫 번째부터 아예 주제를 가리고 있어요. collaboration is the basis. 자, 우리 협력력 기반이에요. For most of fundamental arts and sciences에서 자 기초 예술과 과학의 대부분의 기반이었다라고 나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콜라보레이션이 기본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었다. 자 이렇게 나 있었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밑에 10초 줄 아 20초 줄게요. 찾아봐. 파란색 눌러서 찾아봐. 파란 거 찾아봐. 그러고 나는 비디오가 찾으셨나요?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해보자. 아직 못 찾았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It's often believed. 자 그게 좀 믿어진대요. 자 믿어지는 게요. That이야 믿어지는 게. Shakespeare인데요. Lik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그 극작 대부분의 작가처럼 같은 이 셰익스피어가요. Did not always write alone. 어떻게 했대요? 항상 혼자서 한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혼자 안 했네요. 그럼 같이 했다는 얘기네.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자, 극작가네요. 극작가네요. 알트네요. 앞에 셰익스피어 뭐야? 파란색. 노랑 파랑 계속 나오고 있네, 얘들아. 이걸 바뀌어놔야 되더라. So, and many of his plays. 얘네들 많은 것들이요. Are considered. 자 많은 많은 극이 많은 극들이요. Are 여겨집니다. 뭘로 여겨져? Are considered 여겨지면요. Collaborative 라고 해서 협력적인 것이요. Or 자 협력적인 거 노란색이네. 핵심 노란색이야. Or rewritten 다시 쓰는 때 after their original composition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끊기네 이거. 자 다시 쓰여졌대요. 지금 원문 원곡 이후에 다시 쓰여졌대요. 5월이나 이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똑같은 거예요. 협력적이었다라고 나 있고 저런 여기서 핵심 저게 핵심이었어. 됐니? 자 그다음에 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 made 만들었대요. His sketch 그의 스케치를 individual 개인적으로 만들긴 했대요. 이제 만약 but 그러나가 좋아요, 그렇죠? He collaborated 그는요 같이 협력했대요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협력했대요 to add the final details 더 섬세한 디테일을 더 주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똑같이 노란색 파란색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가요 지금 스케치를 만들었죠, 맞지? 얘가 스케치 혼자 만들긴 했지만 더 완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과 협력했다고 힌트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됐니? 됐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게 왜 쉬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힌트가 줄줄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is sketches 어? 그의 스케치가요 of human anatomy 라고 했어. 인간 해부학에 대한 그의 스케치가요 여기까지 주어야 되겠네요. Work or collaboration 협력이었대요. 우리는 자 마카로노 델라 뭐 토레
on any economist from the University of Pavia. 이 대학의 이사람과의 협력이 어때?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그의 스케치가요. 스케치가요. 뭐였다고요? 협력이었다고 계속 주고 있네. 뜨고 싶죠? 자, 다음 봐도 괜찮니? 다음 괜찮아. 자, their collaboration. 얘네들의 그 협력이요. 이거. 협력이 is important, 중요해요. Because, 왜냐면 it marries with the artist and scientist.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시어버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했니? 메리 결혼했으니까? 얘들아 워크북 하면서 이런 거 고쳐야 얘기예요. 이거 미리 우리가 해석해봤죠. 고쳐야 돼. 자, 써봅시다. 메리 A with B.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래서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이거랑 이거를 결합한 거다. 다 노란색이 됐으면 주주주주 얘기하고 있네, 얘들아. 저는 조금 노란색이 돼서 나오고 있었어요. 됐니? 결합한 거잖아. 결합한 거니까 협력한 거잖아요. 됐어? 자, 다음 가볼게. 그 다음에 S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캐를 잘하는 친구들이면 이거 여기가 시뮬러리랑 알고 있고, 만약에 안 읽었을 겁니다. 여기서 다 잡았죠. 맞지? Similarly, 그 앞에 있는 거랑 다른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그럼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모의고사 문제면은. 모의고사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무서워서 안 읽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 알았지? 자, 할 수 있어요. 자, Marie Curie's husband stopped. 얘가 멈췄대요. 그의 원래 연구를 멈추고 and join 남편이 그리고 또 합류했대요. 마리의 마리 거에 in hers라고 하는데 여러분 in hers 생각 어떻게 했니? in hers 이게 정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 정확하게. 어? 그렇지. 어우 이래요. 좋아. 그녀의 연구입니다. 소유 대변사라는 녀석이야 얘들아. 소유 대변사. 연구를 지가 하던 걸 그 남자가 남편이 하던 걸 멈췄고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걔 부인이 했던 거에 그 여자의 연구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알았니? 자, 다음은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합체했네, 합류했네, 협력했네. They went on the collaboratively discovered radium. Radium 발견했대요. Which overturned the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물리학과 화학을 오래된 생각을 뒤집어버린 라듐을 발견했다 해서 협력해서 종료됐네요. 협력이 크로스인 관계에서 이제 맞지? 자, 그래서 1번 콜라보레이션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거 어차피 다 뽑아줬으면 빠르게 읽어볼게요.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르크 칸토니어, 마리 큐리와 그의 남편 맞죠? 두 번째 3번 문장에서 4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너무 쉽죠? 3번 문장에서 4번 폴 인샘플 얘도 신이 들고 있다. 자, 자, 6번에 없는 접속사 정확하게 연결선은 여러분 접속사 아니에요. 이거 부사랍니다. Similarly, 비슷하게 앞에 협업이 중요하다, 뒤에도 협업이 중요하다 해서 나와있었다. 됐니? 자, 얘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질문. 자, 없으면 시간 다시 한번 30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문법 정확하게 기반해서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 됐으면 7번 가볼게. 7번은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맞지? 너무 좀 시간이 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7번 여러분들 앞에 하나만 보고 바로 여러분들 감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첫 문장만 같이 하고 여러분 시간 줄게요. 첫 문장만 잠깐 봅시다. 자, basic difference between an AI robot and normal robot is the ability of the robot. 이렇게 해서 and its software to make decision and learn and blah blah 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볼게요. 주어 예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보입니다. 이 팀이 A and B 무슨 뜻이야? A와 B 사이죠. 내가 고2한테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첫 번째가 between A and B 시작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 그대 구조는 어떻게 될까? 뭐? 예, 일반 차이. 그치, 차이, 그럼 비교, 대조. 잡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 우리 뜻 아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 배워본 거 아니잖아요. 맞지? 이 팀 A는 A가 B 사이면 이기죠. 근데, 아, 얘가 첫 번째 문제 나오면, 아, 앞에 들어가서 비교하겠다. 이제 들어보세요. 시작. 지금 다 푸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금 슬슬 잡 결론 내렸어야 돼? 그 고민하고 있어. 그랬었지.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금 좀 답 내렸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I랑 지금 노멀 로봇의 차이래요. AI에 나랑 쓰이는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노멀 로봇을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조하는 게 나오겠죠? 자, is the ability. 자,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능력? Of robots and its software to make decision. 이렇게 나와 있어. 로봇과 그거 소프트웨어의 그 능력인데요. 뭐 하는? To make decision. 자, 뭔가 결정을 하고요. And learn. 배운대요. 뭐 또 학대가 안 돼? 기다려봐. 이거 가끔 신기하거든. 자. 어? 야. 주위 멈췄니? 자, based on data from its sensor 이렇게 나 있어. 자, 결정하고요, 그리고 배우고요, 그리고 하는 거는요, 지금 그것에 자, based on data, data인데 자 그것에 그 센서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센서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야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o be a bit more specific,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요. The normal robot, 보통의 로봇들이요, shows, 보여준대요. 자, determine strict behavior, 그래서 결정론적인 행동을 보여준대요. 자, 아, 여기 나와 있는 게 결정론적인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미치시면 되겠죠? 하나님. 결정론적인 건데, 즉, 그게 for a set of inputs. 자, 어떤 입력에 대해서요, 어떤 robot, 로봇은요, will, 뭐 할 거란 얘기야? Will always produce, 항상 만들어낼 거예요. 같은 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AI 로봇 vs 그 다음에 일반 로봇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로봇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인풋이 있으면은요, 아웃풋, 똑같은 아웃풋이, 풋이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인풋을 주면은 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What the fuck shit! 죄송합니다. 비싼 건데 부서졌어. 현질이한테 부서졌어. 이게. 캠퍼처럼. 민건이 지금 연속으로 걷고 있겠다. 너무 웃겨.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요, such as running into, 자, 뭐와 같은 거예요? An obstacle, 장애로 만드는 것 같이. Then the robots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로봇은 똑같은 것만 한다고요. 같은 것만 한대요. Such as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는데, 자, 로봇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장애물을 만나면요, 장애물 만나면 더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 이렇게만 간다고. 알았지? 같은 인풋에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장애물 더 있다고 치면 로봇은요, 왼쪽 더 효율적인 오른쪽 넘겨 이렇게만 간다고 해야지. 됐어? 자, 가볼게. 자, an AI robot, however, 그러나 AI 로봇 같은 경우는요, 노란색에 대한 얘기네. 노란색에 대한 얘기야. Can do two things that normal robot can't. 그래서 로봇, 노멀한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대요. Make decision, 결정 내리고, 여러분 결정 내리고 어디서 많이 봤네? And learn, 배운대요. From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요. 위에서도 아까 그러니까 결정 내리고요. 배운대요. 누구 얘기야 이거? 핑카 누구 얘기야? 그치, 얘에 대한 얘기네요. 얘에 대한 얘기잖아. 얘들아, 이래서 공부서 하는 거야 이거? 알았니?
그럼 여기는 AI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되겠죠? 팬님. 자, 그럼 볼게. 해석, 정확한 해석에 기반해서 빨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실력 안 들어요. 정확한 해석에 기반해서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여러분 짜증나야 돼요. 자, it will do something different. 자, 뭐를 하게 될 거래요? 지금, 뭔가 지금 다른 걸 하게 될 거래요. Each time a situation is faced. 이렇게 해서 상황에 복잡할 때마다 다른 걸 하게 된다고 해요. 누가? AI가요. 이 AI는요, 지금 뭔가 배우고 결정 지가 내린다고요. 자, 얘가 지금 다른 대로 결정 내리고요. 배운다고요. 다른 대로 이거였죠? 결정 내리고 배우는 거.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고 했어. 그래서 an AI robot, AI robot이 may try to push. 자, 뭐 할 수 있냐면요. 자, may try to push the obstacle out of the way. 지가 가는 길에서 이거를 밀어버릴 수 있고요. Or 또는요, make up a new routine. 새로운 루틴을 짜낼 수가 있대요. Or change goal. 그거 목표를 바꿔버린다고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래야 돼. 지금 로봇이 가고 있는데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난다면 이거 뭐야 저리가 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장애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요 아까 전에 왼쪽으로만 가 왼쪽으로만 가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 혈증 방법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요 얘가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배우기도 하네요. 지가 그러면 여기서 빈칸 들어가면 선생님이 내가 주관적인 답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간단하게 스스로 생각한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거를 자꾸 흔들면 여러분 들을 일이 없겠죠. 괜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Understand what is this? 이렇게 써. 자, 결정된 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결정된 것을 이해하는 건 누구예요? 결정이 된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로봇이죠? 그냥 로봇이야? 아니고 Perform task accurately. 정확하게 일어나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황생. 됐어? 세 번째, adapt to its environment. 환경에 적응한다. 얘가 적응해가지고 이러는 게 효율적이네? 지금 적응할 수 있죠. So act according to the program.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누구예요? 그냥 로봇 아닙니다. 마지막, transform the surrounding situation. 이렇게 해서 자, 그 주변의 환경을 바꿔버린다 라고 하는데 자 transform 뭐 변형한다 자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얘도 일부가 있긴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 내 퀘스천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